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초등학생들이 치르는 대회가 있어요. 이제 이름 들으시면 다 아시는 대회예요. 이 대회에서 상장을 받아오는 아이들, 상장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100명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6학년 기준입니다. 네. 94명 정도가 상장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새학기 특집 두 번째 시간, 입시를 알면 공부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효과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네요. 그러게요. 예, 작년이었죠. 모셨었는데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컨설턴트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 정영은입니다. 지난번에는 중고등학교를 좀 아우르는 입시에 대한 정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다면 이번엔 초등까지도 좀 아우르는 책이에요. 그래서 초등 구경수 공부법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초등을 좀 강조하시는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사실은 고등학교 부모님들보다는 불안함이 오히려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훨씬 더 높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맞아요. 저도 그래서 예.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이렇게나 입시에 대해서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채 못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부모님들의 걱정은 답답함에 가까워요. 성적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나고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부모님들은 길은 확실하게 아세요. 그런데 초등 어머님들은 이게 겪은 일이 아니잖아요. 막연하고 막막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숫자에 조금 집착하시는 경향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은 숫자에 집착할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등학교까지를 다 둘러보시니 맞아요. 초등 때 점수나 숫자에 집착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네, 하다못해서 대기자 TV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단원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정도는 아실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넘어서 이제 경시대회라든지. 경시대회.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잘 체감하기가 어려우니까 초등 때는 그렇게 보는 시험도 없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서 더 우리 아이 지표, 객관적인 점수 수준을 알기 위해서 사실은 전국 경시대회에 매달리는 맞아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면은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수준은 한 이 정도 될 거다라는 예. 그것과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초등학생들이 치르는 대회가 있어요. 이제 이름 들으시면 다 아시는 대회예요. 예, 예. 이 대회에서 상장을 받아오는 아이들, 상장을 예. 받을 수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100명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금운동만 알아서 3명 대상까지 한 4명? 작년 대회에서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기준입니다. 네. 94명 정도가 상장을 받아요. 94명이요? 네. 그럼 반대네요? 다섯, 여섯 명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96명이 상을 받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장려상 네, 포함해서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좀 아시는 어머님들도 예, 계세요. 예. 장려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참가상에 가까우니까 뭐 금상이나 최우수상이나 예, 이런 예, 부분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상 정도는 받아야 정말 우리 아이가 뛰어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뛰어나다의 기준을 몇 퍼센트로 볼 것이냐 예. 이게 좀 달라요. 그러면 그 대회에서 금상이나 은상은 몇 명이 받나요? 금상 혹은 최우수상이라고 예. 할게요. 대회를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20%가 넘습니다. 20%가 넘어요? 네. 그 대회가 대부분 특수한 몇 개의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해도 되나요? 1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장을 받는 아이들이 99%였어요. 그 대회에서요? 네. 그리고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퍼센트가 높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머님들 사이에서 이 경시대회는 정말 어려워 예. 라고 이야기하는 대회가 있어요. 예. 이 대회도 참가자의 15%에게 상을 줍니다. 물론 뭐 단순한 산할 수는 없는 거지만 15%, 예. 15%면 고등 기준으로 3등급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은 우등생의 기준이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1%, 2% 정도 되는 탁월한 아이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상을 받는다고 내 아이가 꼭 탁월한
최고랑 아이만은 아닐 수 있다. 여러 초등학교 때 보실 수 있는 지표는 예. 객관성의 탈을 쓴 객관적이지 않은 지표들이 정말 많아요. 하다못해 중학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죠. 사실 아이가 중학생이면 이제 뭔가 공신력 있는 지표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쓰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과목 평균 점수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전과목 평균 점수라는 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요? 이게 고등학교에서도 물론 전과목 평균 등급이라는 이야기를 쓰기는 해요. 하지만 예.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이 평균 등급과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평균 점수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단순히 전과목의 점수를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식을 사용하죠. 단위수? 맞아요. 그래서 주요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네네. 평균 점수를 계산하지만 우리 중학교 때 흔히 사용하는 그냥 나 이번 중간고사 우리 애는 몇 점 평균 받았어? 95점이래 네. 평균 네. 90점이래 이거는 단위수까지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지표야. 하지만 한 군데서 딱 사용을 하죠. 이 지표가 사용되는 건 딱 한 군데예요. 학교요? 학원이죠. 학원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종합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몇 점, 영어 몇 점, 수학 몇 점, 뭐 전과목 점수를 모두 적을 수는 없어요. 광고나 홍보 지면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임팩트를 줘야 되고 네. 그러려다 보면은 아, 이 친구는 우리 학원에 다니는 이 친구는 평균 점수가 97점입니다. 98점입니다. 예, 예. 혹은 전과목 100점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임팩트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과목 평균 점수가 마치 우등생을 나타내는 뭔가 공신력 있는 지표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평균 점수라는 건 함정이 너무 많죠. 이 함정이 많다라는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학교의 시험 난이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과목의 시험 점수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 평균 안에 매몰돼 있으니까. 맞아요. 예. 우리 그냥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국어, 영어, 수학은 한 90점, 85점 정도 받고 기술 과정이라든지 뭐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과목들은 100점을 맞아서 평균 95점을 맞춘 친구와 네. 음악, 미술, 체육은 조금 낮아요. 한 85점 정도 되지만 국영수가 100점인 친구와 네. 그래서 평균이 95점인 친구는 네. 중학교 때는 둘 다 평균이 95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비슷한 친구라고 예, 예. 생각을 하게 될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딱 올라가는 순간 고등학교는 주요 과목의 단위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수업 시수가 많은 과목들이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뻥튀기가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 주요 과목을 좀 못하지만 암기 과목을 잘해서 중학교 때 평균 점수를 높여왔던 친구들은 예. 고등 가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혹여라도 국영수만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다른 과목은 그럼 수업 시간에 좀 전과목 평균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면 그 부분을 좀 설렁설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태도도 맞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다른 과목들을 등한시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하지만 기타 과목보다는 어찌됐든 주요 과목의 등급을 먼저 챙기는 건 맞아요. 점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중학교 때부터 연습이 좀 돼야 돼요. 근데 네. 이게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요. 중학생쯤 되면은 아이들이 부모님께 혼나지 않는 방법들을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학생 때? 네, 예. 중학생쯤 되면. 우리 엄마는 내가 국어, 영어, 수학은 뭐 몰라서 한 두세 문제 정도 틀렸다고 하더라도 평균이 어쨌든 95점, 96점이 나오면 크게 혼내고 넘어가지 않아. 국영수 점수는 바로 올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맞아요. 다른 과목으로 올려놓고 안 혼나게끔. 맞아요. 이게 벼락치기가 가능한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습관이 계속해서 들어버리면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기타 과목으로 내 평균 등급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실제 대입에서도 네. 주요 과목이 아닌 것들은 빼고 반영하는 대학들도 너무 많아요. 더 큰 문제는 중학교 때 왜 나는 국어, 영어, 수학이 너무 어려워. 뭐 수학이 너무 어려워. 나는 도저히 한 두 문제 정도로 못 풀겠어. 95점이나 100점 맞으려고 너무나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나 차라리 기타 과목
프린트물 나온 거 그거 열심히 외워서 평균 점수를 뻥튀기 시킬래. 이렇게 들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한 4등급 정도가 목표가 되는 방식에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고 와서 똑같이 공부를 해요. 나는 킬러 문제는 못 풀겠지만 나머지 유형 문제들, 잘 나오는 빈출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하겠어. 하지만 이 친구는 4등급이에요. 이걸 보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우리 애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었는데 고등 올라와서 성적이 떨어졌어요. 등수가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점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친구는 킬러 문제를 못 풀던 아이였어요. 그럼 킬러 문제를 그렇게 놓치고 가면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이미 4등급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초등 혹은 중학교 때 네. 아이가 뭐 학원이든 학교든 시험을 보고 오면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똑같이 90점인 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아이는 실수를 해서 90점인 경우가 있고요. 예. 어떤 아이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다시 보니까 알겠어, 엄마.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가장 또 마지막 세 번째 분류가 엄마, 그 두 문제는 우리 반에 1등 하는 걔 말고는 다 틀렸어. 그거 다 어려워서 선생님이 그거 풀지 말라고 낸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반에? 후자가 더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정말 위험하죠. 예. 아예 놓고 가려는 거. 다른 애들도 틀렸으니까 나도 틀려도 돼. 이 정도로 네. 묵시적으로 공부해서는 고등학교 때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다. 이게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머님들도 그래? 그거 너희 반 애들 거의 되죠. 다 틀렸니? 그러면 아 그건 뭐 다 틀렸다니까. 예. 네. 근데 우리 아이가 틀리는 것쯤이야.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에 그 두 문제 맞은 아이가 한 명 정도는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만 킬러 문제를 맞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아이가 고등 올라가서 1등급 받는 겁니다. 처음에 중학교 때 실수로 문제 틀리는 아이들은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연산 실수를 한다거나 네. 뭐 부등호 반대로 쓴다거나 뭐 이런 애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이렇게 틀린 문제는 실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거나 혹은 시험에서 뭔가 긴장을 한다거나 하는 그래서 긴장을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혹은 이제 실수가 많은 습관을 좀 잡아주신다든지 예.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다시 보니까 알겠어 네. 라고 하는 아이들은 개념 공부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다시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좀 부모님과 아이가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맞아요. 틀린 반드시. 네, 그래서 틀린 문제를 방금 이야기 드렸던 예. 이 세 가지 분류로 반드시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 90점이다 95점이다 여기서 넘어가실 문제는 아니에요. 특히 평균에만 생각하지 말고 국영수는 반드시 확인을 좀 해봐라. 네. 근데 국영수 시험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없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의 뭐 대안으로 경시대회로 중학교 때도 보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경시대회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그렇죠. 아, 예. 네. 물론 표본은 다를 거예요. 경시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아예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없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표본은 좀 지원하는 친구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특목고 준비생도 사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게 정말로 그 분야에서 뛰어난 아이들만 준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초등에서 왜 영재원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런데 이 초등 영재원도 예. 영재들만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네. 그 관심을 좀 더 살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기획이 된 거고 아이들을 모집을 하는 거지 그 분야에 이미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을 하겠다는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럼 영재원 나왔는데 중고등학교 때 성적 좀 떨어진 친구들 많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고등쯤 되면은 예. 영재원 출신이라는 걸 숨기는 아이들 많아요. 네. 그러면 주변에서 영재원 나왔는데 너 왜 이렇게 성적이 이 모양이야 이런 네. 얘기 들을까 봐요.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초등 영재원을 저는 초등 혹은 중등까지도 교육청 영재원이나 대학 부설 영재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 욕심으로만 도전하는 건 좀 아이에게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요. 네. 아이들이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영재원에서 우리 아이가 탁월한 실력을 못
발휘하면 오히려 맞아요. 더 다른 친구들보다 열등감을 느끼고 네, 사실은 거군요. 이제 내가 정말로 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영재원을 지원하고 또 그 영재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성적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나 이런 것도 해봤어 라고 이게 남을 수 있거든요. 본인의 어떤 역량 중에 하나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부모님이 시켜서 나는 어찌됐든 거기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고 목표였던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식었거나 혹은 학업이나 이런 것들이 초중과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초등 때나 중등 때 이거를 뭐 시험이 뭐 대입처럼 고등학교 때는 대입이라는 큰 시험이 있지만 앞에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뭐 영재원을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KMO라든지 경시대회를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공부할 수 있는 자극 점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활용을 하시는데 네. 아까 경시대회를 나가는 것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서두에 한번 했었었는데 경시대회를 준비하고 상장이 조금 남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지 아이들에게 닥달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들은 좀 기준을 지키실 필요는 있다. 아이가 상장을 받아와서 아이는 지금 기분이 매우 좋은 상황일 거예요. 예. 하지만 어머님들까지 그 상장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셔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대체적으로 조금 더 목표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길이 다양한 건 내신 시험이 어려운 학교기는 해요.